예전에는 솔직히 내가 팩폭 안 할까요?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이제 리뷰할 때 솔직히 설렁설렁한 것도 있고 그냥 막좀 오바해서 와 씨발 개쩌는데 와 이거 1대장 아니야? 와 이거 개사기차다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맨날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진짜 냉정하고 진짜 닥터 김태환이 되고 나서는 진지하게 리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 인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스펙테스트 미션을 다 했어요. 80시간 PC방 미션. 일단 차 1번 차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차 외형은 여러분들 뭐 중국 카트에서 미리 보셨겠지만 디자인 똑같아요. 예, 똑같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노란 색깔 데칼이 박혀 있고요. 페인트 색깔이 이건 바뀌겠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삥꾸삥꾸가 좀 존나 간지날 것 같은데. 오, 씨부레. 역시. 자, 옵션을 보시면 일단 드리프트 1005, 가속력 1007, 코너링 1015, 그리고 아, 부서 씨발. 시간이 1005고요. 부서 충전량이 54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 차를 일단 옵션만 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대장입니다. 왜냐면은, 자. 이온 같은 경우에 기본 파츠가 레어죠. 그러니까 기본 파츠 기준으로 이온이랑 뭐 스펙터나 붓이나 비교했을 때 보면은 스펙터 S한테 상대가 안 돼. 옵션으로는 맞죠? 네. 자, 출고 한번 봅시다. 출고. 300 몇이었죠? 다시 306이었나? 아, 진짜. 출고 최고 속도는 308에서 300 한, 아, 303. 308에서 303 사이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써야 되지. 맞지, 맞지, 맞지. 인정, 인정. 303, 308. 그래. 자자이. 자. 고개를 까딱까딱 안 하고 최고 속도입니다. 야, 기본 최고 속도 왜 200밖에 안 나와? 이거 뭐야? 페베로스는 210이었는데, 그래도. 이온도 210이잖아, 맞지? 웹바 맞아요, 웹바. 예. 자, 209가 나왔습니다, 기본 최고 속도. 299 300이 안 넘네. 물론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 더 올라가겠죠. 예. 옆에 피파 말고 카 타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와 135. 야, 140 140 133 136, 와, 감속 7인다. 139, 와, 야! 감속은 7인다, 역시. 와! 야, 감속 뭐야, 이거? 아, 근데 진짜 드립감은요, 7입니다, 여러분. 진짜 드립감은 여러분들, 이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립감 진짜 좋아, 드립감. 현진아야, 니가 해봐. 아, 사람들이 니 보고 그래. 야, 니가 해봐. 이 사람들이 자꾸 끊긴다 뭐라 해. 얇게 차야 되잖아. 맞잖아. 당연히 살면서 얇게. 325 봤어. 맞잖아. 당연히. 325로 마무리. 출구도 좀 살짝 느려요. 이 차는 제가 중카에서 타봤기 때문에 똑같아요, 드립감. 이 앞에 붓이 달리는 거는 파츠 10짜리예요. 10몇이었지? 아니,
확실히 스틱, 그 케베로스랑은 비교되죠. 안 뜨고요. 잡아줘요, 딱 차가. 딱 차가 딱 잡아줘. 각을. 근데 지금 보면은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안정성이 켈베에 비해서 훨씬 밸런스 좋고, 이거는 반대로 밸런스가 이건 좋고 안정성도 좋아요. 그리고 일단 개충이 잘 안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익스에서 처음에 게이지를 못 채운다니까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차는데? 익스에 차던데? 차! 봐봐! 보여드릴게. 이 차인데? 깊게 넣으면 차! 억지로 차잖아. 억지로 차잖아, 억지로. 억지로 차잖아, 억지로. 나는 밸런스 잘 맞췄다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예, 예전에 한번 실패를 봤어, 닉슨이. 진짜로. 카타리드 운영팀이 한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만들면 안 돼, 이거, 너무 차를. 앞으로 차 출시가 진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스펙터를 너무 더,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었으면 오히려 지금 무조건 1대장이라 당연히 하겠지만, 사람들이 괜히 이거 진짜 갑자기 너무 빨라지고 차가 너무 빨라지고 하면 이게 조심스러워야 돼, 진짜. 이거 카타리드 팀도, 운영자분들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돼. 아, 야, 잠깐만. 보소. 아, 씨, 이걸 보소 못 찾았다. 여러분들, 부서가 너무 안 차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서 그렇게 안 차는 거 없어요, 솔직히. 뭐, 쓸만해요, 솔직히. 부서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드리프트 풀 드리프트 하나가 안 차냐? 일단 밸런스를 잘 맞춘 거지. 밸런스 붕괴가 될까봐, 너무 또 스펙터만 1대장 되면은 사람들이 PC방 파이프시간 못쳐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실버를 좀 늦게 만들고 감속이 좋은 대신 실버 속도를 좀 늦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속이 좋아. 그러니까 켈베나 뭐 켈베나 이온이나 이런 것도 잘 따라올 수 있게 만든 거야. 너무 밸런스 깨지면 안 돼. 나는 80시간 이거 칠만하다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차 공짜로 주잖아. 하루에 5시간만 채우면은 6월 말까지는 충분히 하겠지만 초반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워낙 감정이 좋아가지고 금방 따라가죠. 출범 뭐 그 경차만 5초에서 3초 짧다고. 아, 자 근데 진짜 빠릅니다. 감정이 시기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8시간 좀 길긴 하다. 한 50시간만 했어도 오케이 인정했을 텐데 8시간 좀 길긴 해. 나도 그건 인정해. 빠진다.
제가 HSC 몸싸움도 잘 되고 너무 철을 빠르게 만들면 안 돼. 적정하게 만들었다 생각해 나는. Let me hear say.